와. 엄청나요, 엄청나. 안녕하세요. 저는 지금 묘적사 계곡을 가고 있는데요. 자, 이제 들어가고 있습니다. 이쪽 왼쪽 편이 이제 묘적사 계곡을 내려오는 데인 것 같고요. 자, 묘적사 계곡 환영한다고 이렇게 적혀있네요. 올라가 볼게요. 자, 여기 계곡은 늘 얘기하지만 이 들어가는 이 길 있죠. 이게 거의 편도 1차선에 좀 가깝습니다. 중간에 이렇게 왔다 갔다 하다 오다 이제 만나면은 상당히 난처할 수가 있습니다. 특히나 이제 한쪽에 이제 갓길 주차가 되어 있는 상태에서 쭉 일렬 되어 있는 상태에서 내려올 때 만나면은 아주 힘들고 옆에 계곡물이 이제 보이시죠? 이런 스타일인데, 이런 스타일. 나중에 여기 줄이, 한 줄이, 이제, 지금은 옆에 줄이 없거든요. 갓길주차가. 근데 이제 생기면은, 이제 주말이랑 생기면은, 완전 장난 아닌 거예요. 우와, 너무 무서워라. 근데 지금 평일, 지금 오전에 왔거든요. 이제 오전에 와서 이 정도. 이렇게 올라오시다 보면 올라오시면 이런 식으로 해서 메인 포인트가 나옵니다. 이런 갓길에다가 이제 주차를 하고 볼 수가 있습니다. 항상 여기 지금 평이라서 지금 오전이라서 차가 없거든요. 근데 줄이 쫙 여기 다 꽉 찰 거예요. 이렇게 벤치도 있고. 지금 보면은 벌써 애들이 와서 놀고 있네요. 여기 바로 옆에 화장실도 구비가 되어 있고요. 우와, 엄청 시원하다. 우와. 야영 취사 쓰레기 등 무단투기 금지라고 하고요. 지금 이렇게 모래가 이렇게 해서 모래놀이도 할 수 있고. 이쪽으로 보면은 이렇게 그늘막도 쳐줄 수 있습니다. 이렇게 카드로 잡을 수 있게 뭔가 만들어놨네요. 이야, 진짜 시원하니까. 여기 보세요. 바로 이 밑에거든요. 아, 저쪽도 한 팀 저쪽에 있고. 이야, 이게 깨끗하고 시원합니다. 이런 계곡, 이런 물살이 계속 쭉쭉쭉 쭉 이어져 있어요. 아, 여기 보면은 이런 폭포라고 해야 하나요? 아무래도 엄청 물살을 볼 수가 있습니다. 진짜 시원하네요. 와, 여기 물이 생각보다 깊습니다. 조심하시고. 와. 그것만 봐도 시원합니다. 와. 이건 목욕탕이네, 목욕탕. 위쪽에 있는 두 번째 폭포고요. 야, 이거 훨씬 더 큽니다, 아까 보다. 엄청납니다. 와, 여기가 명당인가요? 대박. 이런 게 이제 유적사에 있네요. 제 목소리가 들리지도 않아요. 목소리 때문에. 여기도 어느 정도 이렇게 보면 수심이 있는 것 같아요. 그래서 물놀이 할 때 물살이랑 수심은 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. 지금 제 폭포 아래 자리 잡았어요. 어우, 시원해요. 발도 담그고. 천국이 따로 없습니다.
엄청 시원하죠. 이 묘적산은 주말에 오면은 진짜 차가 엄청 많이 막히거든요. 여기가 거의 1.5차선? 뭐 그 정도 수준이라서 옆에 이제 거기다 갓길에 주차까지 쫙 해버리면은 양방향에서 만약에 나오다가 만나서 하면 대책이 없어요. 그래서 주말에 토요일, 일요일로 오시면 항상 조심을 하셔야 합니다. 그래서 평일날 만약에 쉬는 날이 있다면은 평일날 오는 건 엄청 강추드려요. 평일날 많이 안 오니까. 그러면 요런 자리를 혼자 독대할 수 있습니다. 독대. 지금 독대하고 있어요. 독대. 요 다 제가 독대하고 있어요. 지금. 위는 그늘이고요. 이런 자리를 혼자 독대하면서 즐길 수 있습니다. 여기 옛날에 박나래인가? 그 사람이 와가지고 뭐 영상을 찍었다는 말이 있어요. 뭐 그런 장소기도 하고 저는 못 봤지만. 근데 요런 자리를 혼자 독대할 수 있는 평일 이용권이 있습니다. 여기 오시면은. 단, 쓰레기랑 주변 정리. 그런 거는 다 조심하셔야죠. 아, 점심 점점 되면서 이렇게 차가 점점 많아지고 있어요. 이런 식으로. 좀 많아지고 있어요.